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수장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계속 예고해왔기 때문에 그 시점을 너무 늦춰도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제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오를 수 있으며 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지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uch an increase could well become appropriate relatively soon if incoming data provides some further evidence of continued progress. 최근 경기 지표가 연준의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것을 감안하면 다음 달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옐런은 미국 경제가 올해 초 다소 억눌렸던 모습에서 벗어났다며 낙관적인 평가도 내놨습니다. 한간에 조기 사임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옐런 의장이 민주당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고 있다며 교체할 뜻을 밝힌 적도 있습니다. Four-year term, which ends at the end of January of 2018, and it is fully my intention to serve at that term. 옐런은 트럼프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은 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경우 시중금리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게 되고 이 경우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